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직접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예술고 학생들에게 실제 작가들의 공간을 공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앵커 보도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위치한 고양 레지던시. 지난 2004년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에 개관한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입니다. 평소 조용하던 이곳이 학생들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고양예고 학생들이 현업 작가들을 직접 만나는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작업실 모습 그대로 작품 세계와 스스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입주 작가들. 한쪽 방에서는 외국 유학 당시 느꼈던 언어와 문화적 소통의 벽을 작품으로 살린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방법들을 공유를 하는 거는 실험적으로 해보시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입시를 하셔야겠지만. 화구 등 미술 용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방.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미디어 아트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직접 촬영하고 제작한 영상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감상하고 생각을 나누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도 여러 명의 학생들을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거 이상의 어떤 것들을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혹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매체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도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사진 작품이나 조선족 커뮤니티 등 현대사회의 이면을 주제로 한 공동체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 분야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낀 학생들. 입시 미술에 갇혔던 시각을 보다 넓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유분방한 미술을 접하기가 좀 힘들어서 학교에서는 입시를 많이 하니까 사실 좀 새롭고 재료도 되게 다양하고 매체도 다양해서 좋은 경험인 것 같고. 한편 고양 레지던시는 매년 11월 입주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무료로 개최해 누구나 현대 미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